멍멍이. 멍멍아. 집도 아주 대단하네, 대단해. 집이 아주 시원하게 지어졌네요. 시원하게 지어졌어. 왜? 이게 뭐 하는 건물이 희한하게 생긴 게다 있다. 이거 뭐 하는 건물이? 방앗간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나요?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냥 상동 살다 이상한 사람들 보라고. 아니, 여 앞에 예. 저 세미트로 지은 집이 제가 옛날에 뭐 하던 집이에요? 어디? 아, 저기 옛날 회사에 목세기 저장 물 저장 탱크 이런 거. 아, 어쩐지 개인이 짓기에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 그래, 일본 사람이 짓는 거래. 일본 사람들이 짓어요, 저거를? 일본 놈들이. 저 일본 사람이 짓어요. 그럼 70년 가까이 됐어. 아이고, 70, 100년이 넘었지, 100년이 넘었지. 저거는 보통 100년이 넘지.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산 뺏어가지고, 할 때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북한에 했던 저도 터지지도 않아. 아, 그 놈들이 그 옛날에 저서도 짓기는 참 단단히 잘 지어놨네. 올해도 그 사람들은 시쳐가지고 철도를 그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는 철도는 사고도 없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건 사고가 잘 나. 근데 여기 어른들 저 옛날에
제가 지나가면 한 대단한 동네 있거든 여기가요. 내 기억에 30년 전에 태백은 몰라도 상동 터미널 버스 타면 여기는 꼭 들렸다니까 옛날에. 옛날엔 그랬어. 네, 여기 태백이 어디야 해도 상동 하면 알았다니까. 아이고 여기는 제2서울이지 제2서울. 아무소 댕기는 사람요. 셋째 적도 놔주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어, 여기가 상동이 여기가 돈덩어리 어. 옛날에 뭐 서울 돈이 월급날이 돈이 그만큼 들어오면 쓸데가 없는 거라 이 구리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술집에서 다 녹는 거지. 그때 옛날에 이쁜 섹시들도 많았겠네. 모르지 우리 구경 댕겼다 해. 어, 한 집에 보통 4-5시. 아이고. 다 삼성 와서. 한 집에 한 군데 이제 막 동인동 뭐 오기다. 한 집에. 한 집까지 먹기야. 다 같이 다 거기 집에. 아 이분은 태백에서도 자주 보이던 분 같아요. 네, 자주. 태백 분만 넣어봐야 되지. 어. 아이고 이 아우라지가 뭐 오기 몇 개를 넣어. 상동옥, 우선옥, 이렇게. 평양, 제1호. 전부 오기로 했잖아. 제1호.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밤에 구경 댕겼다. 우리 집에 무슨, 우리 집에 뭔 옥이야? 장인아. 거기? 거기는 장인, 남산옥. 남산옥인가? 응. 남산옥인데, 이정아 씨 엄마가 할 때 한 집건이 하나 수옥이야. 뭔 옥이었는데? 그 상동이 그 언제부터 이래 망가졌어요? 사마옥도 있었고 제일옥도 있었고 망가졌지요. 저기 한 20년 됐나 다든지가? 20년 넘었어. 경북 사마옥 제일옥 전부가 오기 상동이 이정하시네 엄마가 했던. 아 옛날에 엄마네가 하던 게 지금 바로 논의 집이. 아니야. 맞아. 아니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은 술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이정아 씨 조카가 살았는 집이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놀다가 살던 집이야. 1층에서 놀다가 세기전화 데리고 2층 방으로 가고 그랬던 집이야. 그 방이 지금 이정아 씨 이정아 씨 형의 애들 옛날에 여기 살았지 숙장에서 그 집이 조카들 맞지 조카들이 우리 집에서 살아서 학교 다니고 지금 덕하인에 있는 집은 또 무허가집 저기 하숙생 치는 집이랬어. 술집이야 거기가. 아이고 뭐 사탕을. 그러면은 여기 저기 뭐나 한 가지 좀 여쭤. 여기 저쪽 가다 보면 금정이라지 금정. 금정. 여 옛날 상동에서 버스가 넘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금정 갔지 저로. 금정으로 해서 새벽을 해서. 새벽을 해가지고. 영주로. 아, 오히려 일이 안 가고 거리 댕겼구나. 상동산 진짜 안 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밑에 가면 왜 덕굴이라고 있잖아요. 덕굴. 예, 예. 그 산길로 버스가 댕겼어요. 예. 그 무지하게 위험하던데. 아, 위험해. 위험해. 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금정으로 빠지는데. 절벽이 가물가물해. 아이고 아니야 그래도 그 길이 맞아. 좋아.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버스를 타고 그게 금정제라며. 그게 금정제. 마이크로버스예요? 죽는 끝에. 그저 다 거기 막 재무시가. 아, 큰 버스가 댕겼어요? 그럼 재무시가 큰 버스도 저기 여기에 오면 영주서 장봐가지고 짐을 거기다 다 실어. 위에 막 짐이 막 이렇게 싣고 사람 타고 행편도 없이 많이 타. 행편도 없이 짐차래. 예정장에서 앞에 못하니까 가차에 오는 사람들은 안 태워. 상동이라니까 그때 차장이 남자였어. 영주스 타야. 창문에 가서 창문 열고 창문에서 난비래요. 아, 그때 그랬다니까요. 가게 하는 사람들도 안 태워줬어. 가게 하는 사람마다 가게도 많았잖아. 가게 하는 옛날에 거기서 다 해왔잖아. 재무시차 큰 거 있어. 여 5톤 짜리에다가 양쪽에다가 저기 뭐야 통판을 이렇게 대. 그럼 집것이 되잖아. 양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수박을 거기다 이빨 한참 싣고 와도 모자란 데가 여기야.